백3를 썼었습니다만 오늘은 4-1-4-1 새로운 이제 전술이라고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좀 틀려졌어요. 네. 지금 이 4-2-3-1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전방에 마테우스를 놓고 그 다음에 또 극복을 해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양쪽의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치는 대전 하나 시티즌입니다. 들어온 것은 뭐 요웨이 선수나 김민규 선수가 그걸 지금 대체해주고 있으니까 그나마도 지금 경기력을 살리고 있는데 자 올라갑니다. 네. 이 마테우스가 다시 요웨이 쪽으로 요웨이 기술전 올렸어요. 걸렸습니다. 살짝 벗어났어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충남 아산 알렉산드로 쫙 보면요 완벽했거든요. 지금 완전 보고 때렸는데요. 아, 이 패스도 보고 잘 때렸고 속도가 유지되어지면서 저 페널티 마크 12m 시점 있잖아요. 저기 지나친 게 가장 좋은 진행 방향이에요. 자, 프리킥! 직접! 아하. 지금은 직접 노린 건가요? 자, 오른쪽으로 박세진 쪽으로 긴 패스 연결. 자, 옵사이드 아니에요. 김강국. 김강국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측면에서 요웨이. 다시 김강국에게. 이럴 때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이걸 봤어요. 예. 예측이 되는 패스였죠. 이진현 바이오 그렇죠. 왼쪽 파트 바이오. 있어요. 왼쪽 파트 오른쪽은 헤딩으로 그대로 슈팅. 그것은 그렇게 장점이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스피드가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대전 선수들도 될 수 있으면 바이오 선수에게 뽑을 때 발 밑에 붙여줘요. 자 지금 료회입니다. 반대쪽 골키퍼 김동준이 처리했습니다. 지금 위하는 그런 노력. 그러니까 측면 크로스는 저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봐요. 자, 네. 파토가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이현식이 왼쪽으로 와 있습니다. 다시 바이오. 자, 반대쪽 갑니다. 골키퍼. 이게 파토를 그냥 통과해서 골키퍼 박한근이 처리했습니다. 지점에서 히어 들어갈 거예요. 이거. 자, 브리킥. 네. 자, 수비 걷어낸 볼. 슛. 다시 슛. 이게 슛하는 과정에. 얼굴이 좀 가격이 됐어요. 얼굴 쪽이 가격이 됐습니다. 바이오 선수인가요? 지금 마테우스 선수와 지금 바이오 선수 같은데. 네. 예. 경고가 나오는군요. 예. 이진현 선수의 코너킥. 자, 뒤쪽에 나와 있다가 코너킥. 네. 자, 뒤로 오른 볼. 슛! 이종현. 마테우스 다시 박세진. 자, 측면에서 1패스 연결. 여기서 연결 안 됐어요. 박세진 반대쪽! 슛! 들어갑니다! 김인균! 김인균이에요, 김인균! 이야, 고강도 슈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김인균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소극적이었는데, 이러다가 한 20개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반대쪽 크로스 연결이 기가 막혔고요. 그렇습니다. 이 오른쪽 측면이 어떻게 본다면 계속 호시탄탄 기회를 노렸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요 박세진 선수도 그러니까 중앙에 이 외국 선수들이 뭔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김민균 선수가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네 다시 김민균 슛! 네 날카로웠어요. 후반전쯤에는 아마 전술적인 변화를 좀 주겠죠. 좀 더 그렇죠. 공격적인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서영재 자 측면에서 과감한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서영재가 주고 들어갑니다. 파투 다시 서영재 반대쪽 자 슈팅 가져갔던 서영재입니다. 서영재도 이제는 좀 과감하게 플레이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민 선수의 아주 정 자 볼을 소외하려고 했습니다만 왼쪽으로 연결하고 있는 대전 서영재 자 통화가 부딪혔어요. 자 이거 다시 보세요. 료회입니다. 료회이 자 이거 누가 빠릅니까? 자 료회이가 네. 한 템포 쉬고 갑니다. 자 가운데 파고드는 료회이 자 반대 있어요. 반대 료회이 반대 있습니다. 반대 팔렸어요. 팔렸습니다. 슛 골키퍼 정면 선수의 교체가 지금 보이지 않고요. 네. 지금 대전만 정용 선수가 들어갔어요. 빠진 선수는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경기 흰색 상하이에 중앙 수비를 봅니다만 수비형 미드필더 갖다놔도 잘하겠어요. 그렇죠. 네. 중앙 수비 수비형 미들 뭐 다 거의 볼 수 있다고 봐야 네. 되겠죠. 자 이거 걸렸습니까? 벗어났어요. 벗어납니다. 자 그래도 이런 변화를 꾀하니까 기회를 만들어지는군요. 뒤바꾼 온단 말이죠. 네. 이거 보세요. 자, 중간에 끊겼습니다. 큰 실수입니다. 측면에서 빠르게 올라갑니다. 정희웅. 반대 갈 수 있게끔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면 여기서 시간이 지연돼요. 자, 바이오입니다. 자, 바이오. 넘어가야죠. 대단한 공격. 넘어갑니다. 이걸 놓치는 이현식. 발끝에 안 걸렸어요. 파투 계속되는 대전의 공격. 자, 정면에서 주고. 치고. 다시 돌아가고 줬어요. 걸렸어요. 슛! 벗어났습니다.
교체 투입된 정희웅. 아, 이 정희웅 선수가 한 20%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자, 핫투가 손을 들고 있고 이진현 선수도 뒤척이 있습니다. 자, 이진현의 왼발 프리킥 슛! 골입니다. 골! 동점! 지금은요, 1대1 동점! 지금은 이현식 선수의 머리에 맞았는지, 네, 안 그러면 이게 자책골인지 보시죠. 이진현의 프리킥. 아, 머리에 맞았어요. 머리에 맞았죠. 네. 네. 아, 이현식의 백헤더. 자, 이게 들어갔어요. 1대1 동점. 자, 지금 저건 사실은, 근데 저런 경우가 간혹 잘 들어가요. 왜냐하면 네, 골키퍼 입장에서는 전혀 예측하기 힘든 그런 각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 정말 머리 잘 갖다 댔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현식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이제 경기는 불을 뿜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전이 어느 시점에 1대1 만약 중요한데 왼쪽에서 파투! 네, 예. 수비를 맞고 나왔습니다. 상황이었을 때 유선 수비로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교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공격에 대한 교체일 수 있어요. 네. 자, 이종윤이 두 명 사이, 세 명 사이 반대쪽 합니다.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골키퍼 처리합니다. 제대로 맞지 않았어요. 간다, 영재야! 자, 요웨이소도 또 등지고 있어요. 네, 또 저거 봐요. 자, 요웨이 길어줬어요. 지금 패스미스가 될게 망정이지 대전으로서는 큰 그렇습니다. 위기를 맞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좁은 공간에서도 저 볼이 지금 1대2 상황이었으니까 뺏길 줄 알았는데. 네, 네, 자, 알렉산드로! 알렉산드로! 자, 여기서 패스가 중요한 알렉산드로! 가운데로 주고 밀어서 김인규 슛! 다시 김인규 슛! 김동주 가슴에 안겼습니다. 요회이가 앞쪽이었는데 알렉산드로. 자, 가운데 김인균이 파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자,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파울이 아니다는 얘기. 아유, 자, 왼쪽 이현식. 넘어와야죠, 넘어와야죠. 이현식 잡아놓고 이현식 찰 듯 말 듯. 자, 줄 듯. 어, 드리블 돌파 슛. 아우. 네. 네. 아, 이게 경기 전에 이민석 감독 만났을 때 오늘. 아, 자, 김인균 아, 열렸어요. 김인균입니다. 2대1 김인균 김우라 에어 포스트 구석을 노렸어요. 신상은 선수를 조금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거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신상은 신상이 남쪽으로 바이오 쪽으로 바이오 다시 신상은 신상은 대전의 코너킥 낮게 갑니다. 자, 정희용이 끌어낸 볼. 자, 중앙에 공격수들 많습니다. 저게 넘어왔어야 되는데 최규백의 헤더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이현식 좋아요. 자, 박승모 넘어왔습니다. 이거 네. 예, 다시 자, 여기서 알렉산드로 하프라인 넘어선 알렉산드로 수비 숫자가 많은데 태클로 저지하고 있는 이진현. 자, 원터치로 패스 연결. 자, 빙글 돌아서는 정희용. 가운데로 연결했습니다. 걸렸어요. 맞췄습니다. 다시 잡아냈습니다. 이현식의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자, 이진현 선수 왼발이 지금 동료 선수들의 눈에 많이 익어 있을 건데요. 자, 브레이킹 슛! 잘했어요. 골키퍼 선방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득점기회를 놓치는 대전입니다. 지금 보시면 볼의 흐름을 잘 따라다니면서 저건 사실은 머리에 맞고 들어오면 참 힘든 상황인데 네, 방어 잘했네요. 와우. 알렉산드로. 아, 지금은 좀 약간 읽히는 패스가 아니었나요? 네. 뭐 축구화가 얽힌 건가요? 아니면 자화친 겁니까? 지금요, 아마 스터드가 이 축구화 이 끈 상태에 있잖아요. 네네. 조여내는데 그쪽에 같이 걸린 것 같아요. 공격할 게. 예. 그건 아닌데. 말고 비켜줘야 될 것 같은데. 자, 먼 거리 슛! 벗어납니다. 아, 박세진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반대편까지 너무 많이 왔어요. 지금 박세진 그래요. 살피다가 지금 네, 선을 넘었습니다. 자, 왼쪽으로 빠르게 전개합니다. 골키퍼 쪽으로 잡으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이진현 오른쪽 비어 있어요. 오른쪽 비어 있고 오른쪽으로 연결. 자, 여기서 이현식 자, 수비를 막고 나갑니다. 네. 지금 경련이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두 선수만 또 이종윤이 반대쪽. 예, 바이오 머리 닿지 않았어요. 다시 박진섭 헤더. 자, 여기서 이승재.
자, 약간 어수선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빠릅니다. 자, 이승재. 자, 갑니다. 하프로 넘어갔어요. 이승재.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다시 중간에서 왼쪽으로 연결. 알렉산드로. 예. 알렉산드로. 충남 화산의 공격. 선수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예. 이상민. 자, 시간은 거의 다 됐고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나자마자 자, 쓰러지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글쎄요, 이건 뭐 마치 이 승격 그 경기 같은 네. 그런 느낌의 이 경기가 됐는데 지금 선수들이 모두 쓰러졌어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충남 화산 선수들이 그렇죠. 더 많이 쓰러졌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